앞에. 아이 깜짝이야! 아우, 아, 귀청 떨어지겠네.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아 이때까지 쫓아오나마나 어떤 신창 처음 와봐서가 막 이제 막 들럭키멍 되기. 아 그러니까 해안도로 유명하다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조금 멀긴 하니까 처음 와봤어요. 아 어떤 과? 이쁘지 않을 과? 아 우리나라 아닌 것 같네. 근데 잠깐 이건 뭐 서로가 뭐 의심해서가 아니고 네. 요즘 이거 상황이지라 마스크 일단 마스크부터 껴. 준비 완료. 아 완벽하다. 자 이제 토크하러 출발.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고생했어. 야 마을 잘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쁘다. 예. 최근에 들은 많이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뻐졌다는 말은 이장님 들어온 막 굽게 된다는 말 남다. 아 그 자락은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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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우리 저 메뉴를 골라야 될 건데 분위기 막 띄워주는 분위기 막 띄워또 기분 좋게 해주는 기분 조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하게 행복 가득 케라떼 하하호호 에이드. 영역이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놓고 해? 그러면 좀 기분 좋은 날이나 기분 좋아로. 아, 아메리카노? 예. 기분 좋 아메리카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 아메리카노. 준비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혼자 안 해봅시다, 이제. 잘 마시겠습니다. 예, 예. 어떤 과? 좋습니다. 어, 기분 좋아져, 수가? 예.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 저는 이제 이주민이라서 네.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신창리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풍차 해안도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냥 신창하면 풍차라고 저는 바로 연상이 되는데 풍차하면 이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은 것과? 아무래도 풍차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 풍차에서 돈이 나와 맛이? 저희 마을에 그 마을 풍차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1년에 얼마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거 적자를 다 메꿨어요. 이야. 그거 이제 흑자로. 아이고 이거 효자구나. 마을 어버이날 행사 때라든지 아이고. 그때도 마을에서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 떡국 행사도 마을에서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2년마다 그 환경 면체육대회를 합니다. 예예. 예. 그때도 예. 마을 주민들 뭐 하다못해 잠바라도 하나씩 해드리고 아이고. 평상시에 한 200명밖에 안 나오는데 잠바 준다 그러니까 한 3,400명 나와. 야. 잠바가 모자랄 정도. 예. 그러면은 그 잠바를 입을 만한 계절이 되면 예. 동네 분들이 그 잠바 많이 입고 다니세요? 체육대회가 저희들 그 홀수년도 11월 첫째 주 일요일날 하거든요. 그러면 첫째 주 일요일날부터 한두 달 동안은 전부 다 그 잠바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막 좋아했구나. 예. 아이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가 체육대회 하면 다음에는 체육대회 안 하는 해는 장학기금으로 또 2,500만 원을 집어넣어주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장학기금도 이제 중고 대학 급학생까지 매해 입학하는 애들한테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대주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럼 이사왕 사는 사람도 다 줍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여기 살아요? 아니요, 학교만 졸업하면 줘요. 그러니까 마을 살리기 비슷하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안에서 6학년 때 전학을 와도? 네, 네, 네. 사회장님도 아들 이신 빨리 저기 이사 와 안 그래요? 아, 우리 다섯 명인데 이제 아니 좋아. 아, 근데 이사 와 사켜 나 이사 와. 마을 살림이 되게 넉넉해졌네요. 많이 넉넉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꾸준히 그 돈이 또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요새 또 그 사냥을 못하니까
꽁하고 까치가 엄청 많아요, 밭에. 그러면은 지금 꽁 퇴치기라고 팡팡 소리 나는 기계가 있어요, 예. 여기가. 그거를 소리 나게 한다고 민원 걸고. 예를 들어 콜라비나 비트, 뭐 양배추 같은 거 다 꽁이 먹으라는 말인데. 아니, 그 어차피 생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장님이 강 어떤 형 고르랑 그럼 고라봐도 넌 뭐냐 하면 난 어떤 놈을 그래. 나 이장이다. 이장이 무슨 뭐 대장이라 이장 아무것도 아니. 요 세게 나오는데 이거. 이장은 동네 심부름꾼. 야 참 이제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이거 큰일이야. 서로가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그 합의는 돼야지. 그거 저 뭐 바당에서도 막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죠, 넘은 것이. 이제 그 신경물 공원에 지금 남탕하고 여탕 있는데. 아, 돈물 나오는 데 꽈? 그게 저희들 할아버지 때부터 네. 여름에는 어디 밭에 갔다 오다가 그냥 매트락 네. 벗어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런 자리인데 아.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이제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 파출소에서도 왔다 가고 면사무소도 왔다 갔는데 이게 민원으로 만들어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목욕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걸 지킬 수가 그럼 그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뺏겨야 되냐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좀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반대로 된 거 아닐까? 놈이 목욕하는 걸 찾아가시면 그 사람이 경범죄로 걸려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파출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범죄 아니 범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 신고한다고. 그런 것은 민원도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저거 신경물 공원 목욕탕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조금 저 가림막을 조금 행해 그냥 지나가당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그런 것도 필요 넣혀 이제 가림막을 해서 그 돌탕을 높일까 아니면 마을에서가 좀 양보해서 발 담그는 것으로 만들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거 근데 그거는 너무 아쉽다. 사실 지금 주민들도 잘 쓰고 계신데 어른들은 아깝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캠페인으로 해. 우리 그 이벤트를 하나 할까 마시. 예? 이장님이 기자가 되는 거. 일일 기자가. 대본 어시? 이건 아니 이게 줘가지고. 이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신창마을 관광뉴스 부경부 최진입니다. 소감수다. 최근 시청마을의 풍차 해안도로가 아름다운 풍경으로 CF와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 현장을 좌용신 기자가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좌용신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용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좌용신 기자입니다. 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신계물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계물은 여름철 마을 사람들이 멱을 감던 용천수인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이곳에서 멱을 감던 주민들을 관광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랜 풍습을 배려하지 않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황당해하며 제주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관광객들이 배려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계물에서 다영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황인지라 요거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뭐 어디를 까면 될까요? 예. 네. 이마만. 머리를. 36.2. 정상이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정상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시켜볼까, 혹시? 뭘로 시킬까? 저는 아로 부탁드릴게요. 아. 김은조 아메리카노. 아, 기아로. 아, 기아로. 김은조 아메리카노. 예. 어.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확실히 기아네요. 아, 기분 좋아요? 네, 그럼요. 아... 확실한 기아네요. 확실히 신세대시긴 하다. 예나. 저걸 줄이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었는데 기아라고 하니까 아, 좀 젊어 보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해녀라는 게 쉬운 직업은 아닌데 뭐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어때나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해녀를 또 택하신 거예요? 제가 물을 참 좋아하는데 네. 물에서 뭐 수영을 배우거나 전문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스쿠버를 하면서 이제 뭐 수영도 배우고 첫 바다가 울진인데 너무 예쁜 거라. 울진에서? 네. 어. 물도 잔잔하고 시야도 막 트여 있고 네. 편안하고 고요하고 너무 좋은 거야. 예쁘고. 네. 그래서 미친 듯이 물에 들어갔죠. 어. 대구 살면서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은 바다 갈 정도로. 이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좋아하다가 물 따라 제주도까지 왔는데. 왔는데? 처음 딱 와서 스쿠버보다 물질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혼자만 왕. 여자 혼자서 나 이리 살프다 내줍서. 네. 이런 경우가다. 아, 무섭지 않을때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네. 저 마당이나 이런 데 집에 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슥 보면서 지나가. 처음에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 그것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아니 그런 거 있어. 부모님이 조금 친해지면 야 해장아 이런 물 그냥 확 열어라. 맞아. 여기 뭐 저 대구고집 벨룰렁 띵동에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해장아 이시냐? 문다. 맞아. 이시냐? 뭐 열어라. 뭔가 같이 들어오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깜짝 놀라고 했거든요. 하초체 신고는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아니 비분하게. 하참. 한번 했는데 계장님이랑 주변에서 왜 신고하니 동네 사람은 모르니까 너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지금은 이제 그래 나 있어 이러면서 나가요. 삼촌 뭐 이러면서 나가. 아니, 이제 동네 어른들 왔다 갔다 하면 뭐 콜라비라도 하나씩 나던가 하고. 그럼요. 이제 마을 주민이 완전 되버렸구나. 저는 약간 저도 이주민이라 잘 모르는데 해녀는 저 해녀 할래요 한다고 해서 해녀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해녀 어떻게 됐어? 내가 하려면 해녀가 될 수 있어? 네.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 1번은 성격이 좋아야 돼. 인사도 잘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삼촌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야 돼요. 소통. 맞아요. 보통이 돼야지. 맞아요. 다가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다가갔던 생각했는가 아니면 이 마을 어른들이 먼저 다가왔던 생각했는가? 저는 제가 먼저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삼촌들이 저한테 먼저 왔다고 생각해요. 먼저 너 어디서 왔니부터 물어보고. 아, 물어보는 거부터. 먼저 너 이름이 뭐니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자체가 먼저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해녀분이 먼저 다가갔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인사. 나 인사 깍듯하게 하고. 아 이게 인사야. 야, 나도 이 정도 인사 깍듯하게 하고. 나 그렇게 배웠어요. 해녀들은 회의를 통해서 거의 만장일치제를 하기 때문에 누구 한 분하고도 싸우면 안 돼. 다 가깝게 지내야 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래 너 그러면은 이 바닥 들어가서 물이라도 물질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해먹어 반찬이라도 해먹어 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럼 진짜 이렇게 뭔가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보다는 진짜 공동체에 그냥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요. 저는 아무도 없이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연고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제가 여기서 살려면 이 마을에 누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좀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게를 하거나 뭐 다른 어떤 뭐 행위를 하게 되면 얘는 여기서 있다가 뭐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녀가 딱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해녀가 딱 되고 나니 아 내가 이 마을에 드디어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는구나 라는 느낌과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해녀 하나 넣었던 해본 하나 넣었던 어떻게 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참 좋았거든요. 네. 뭐 삼촌들하고 막 우르르 라이딩 즐기는 것도 좋았고. 근데 이제 스쿠버는 절대 숨을 참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계속 호흡할 수 있어. 물속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해녀 일 자체가 호흡을 참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면에서 떠 있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 저희 물에 최소한 4시간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3시간 정도부터는 약간 입질이 와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다음부터 너 오지 너 오지마 너 다음부터 너 좀 추운데? 근데 이제 삼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이제 다 따라 나가는
있는 거긴 한데 지금도 근데 솔직히 또 들어가도 또 힘들어.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에서 가면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런 거는 또 맞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저희가 신창 바닥이 좀 해안선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 육지 살면 그렇잖아요. 뭐 바닷가 이렇게 물 빠지면 보이면 뭐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손을 많이 대세요. 아, 그거 큰일 날 그거 절도인데. 근데 그거 잘 몰라요. 허락된 데서만 채취할 수 있는 거를 육지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맞아. 그래서 뭐 바다는 누가 이름이 써져 있는 그래.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밤에 뭐 랜턴이나 혹은 뭐 물 빠졌을 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셔요. 돌 밑에 소라나 성게나 전복이나 해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업으로 하고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밭에 나무를 키우고 야채를 키우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저희 해녀를 이렇게 좀 보존하고자 유네스코도 등재되고 관리도 좀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해녀가 생계가 돼야지 해녀를 할 수 있는 그럼.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짠짠. 자 여러분 코너 속 코너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오늘은 박혜정 해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 오시는 분들, 육지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는 제주도민분들, 저희 해녀가 계속 보존되고 하려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바다 오셔서 뭐 이렇게 뭘 잡는다거나 뭐 돌을 뜬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면 저희 생태계가 파괴돼서 해녀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희도 이렇게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사 드시길 좀 바라고요. 저희 제주도 뷰가 정말 예뻐요. 바다 뷰가 구경하시고 사진에 담아 가시고 그래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소감사. 36.2도 정상입니다. 아, 요새 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막 들이댔습니다. 어때 오빠? 좋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 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바다 목장이 정확하게 뭐예요? 바다 목장 사업은 관할 어촌계 및 어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어업 행위를 하지 말자. 그래서 정해놓고 그 어초를 집어넣어서 그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이렇게 준 거죠. 아, 자기 집들을? 업초를. 아파트를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와중에 바다 목장 내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중 테마 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체험 관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야. 너무 신기해. 시장님도 한번 배워봅시다, 마시. 맞아요, 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 배우러 어디 딴 데 갔다가 마음 먹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배탈이 나가지고 이게 수트를 입었다 벗었다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에 20번씩 가는데 그래서 한번 포기한 적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저 대표님 만났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기가 있거든요, 대표님. 예, 예. 몇 살부터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체험 활동은 아무나 와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대신 공기 탱크를 메고 호흡기를 이렇게 물려서 저희가 이렇게 무거운 거는 저희가 하고 아이도 예 그 대신 깊게는 안 들어가고 얕은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다양하게 이제 물속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가족 단위로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겠네요. 많이 오세요. 요즘에는 많이 오세요. 우리 형 주에 보는 이것들이 다 저 스쿠버 장비들이고 저기 저 위에 거 모자들은 우리 애기들 딱 씌워주면 딱 맞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나 맞습니까? 네, 잘 맞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어울릴 만한 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거 만든다고? 예. 네. 이거 보세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피 안 통 냄새다. 막 왁왁해. 어제 어울리면 좋아. 특별히 여기만의 특징이 이상하 씨? 수중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예. 제주 바다 목장 내 도라루방 뭐 이런 조각들을 넣어서 다이버들이 와서 사진 찍고 예.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물 속에? 네, 물 속에. 도라루방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하루방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근데 막상 이거가 안 해보셨잖아요. 사실은 이 공간을 운영하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술술 일이 잘 되지는 않았을 테고. 오픈하고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이 성격이 어떠냐면 자기가 갔던 데를 대부분 다시 가기 때문에 익숙한 데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다시 오게끔은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오기에는 게 힘들구나. 아, 날 진짜 가라시면 나가기 꼬시는데 나가 진짜 와가지고 싹 다 해줄 건데. 4년 동안 고전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한 5년 차부터는 막 엄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그러게. 이제는 이제 스쿠버계 바다목장 모르면은 간첩이죠.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포인트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인트를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싶어 갖고 저희는 뭐 여의도 8배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네. 여의도의 8배면 700만 평 정도. 야, 한 일주일에 몇 명까지 받아볼 때가? 주말에 많이 받을 때 80명. 응? 하루에? 하루에. 요즘에는 30명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는 받질 않습니다. 너무 두때기 시장이 되면은 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딱 이 적정선에서. 바다 환경이 요즘 많이 변한다는 것,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 근데 딱 칸막이를 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더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주기적으로 정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이제 예민하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죠. 정화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하세요? 다이빙 하시는 분들 모아서 주기적으로 이 항내나 뭐 저희 또 바다 목장이나 이 수중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들을 좀 주워 나오고 동시에 태풍이 이렇게 오고 가면은 이 해양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 그다음 비닐. 비닐도. 예, 비닐. 그런 것들이 많이 날라오고 그다음에 폐어구들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정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 그게 어마어마할 거라 해. 배가 뭐 배 한 척에 하나씩만 데껴버려도 수백만 개가 될 건데. 쓰레기들 막 넘쳐난 거 볼 때 우리 대표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솔직히 창피하죠. 아, 창피. 정화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갈 데 없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좀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님 잘못도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좀 섭섭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은 우리가 좀 횡가심이 하는 건데 그냥 갈 수는 또 없죠, 아씨. 뭔가 내기를 해서 우리 조윤성 대표님이 이기면 우리가 청소를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조윤성 대표님이 혼자 하고 우리한테 차를 한 잔씩 대접해 주는 걸로. 좋습니다. 어떤 거? 콜. 정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남자는 힘. 팔씨름 아닙니까? 팔씨름. 팔씨름? 팔씨름. 오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대 남자로 제가 팔목 잡고 하겠습니다. 엄청 정정정당하다. 세계의 대결 흥미진진합니다. 대표님 봐주지 마세요. 예. 각오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 오고 하겠습니다. 다음. 대표님 각오. 바다 환경을 위해서. 어? 화이팅. 준비.
야, 정말 아무나 쓰레기가 쓰레기가 장난도 아니네. 천재네. 아 근데 어떤 거 구해? 아니 우리가 지니까 이거 저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지금 청소를 할 수 없는 게 아까 팔을 부상해 와가지고. 아니 이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거 하실 시간에 하나라도 더 주어요. 빨리 출발! 출발! 고! 야 이거 와 이거 무슨 쓰레기 이거? 이게 시트리움까지 이게. 야 이 잠깐 이 사이에도 이 안에 이게. 아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이 저 바다에 뭐 이렇게 받침대 이런 것 같은데 저기도 또 잠깐 주웠는데 손이 꽉 찼습니다. 손이 여기도 있는데요. 아씨. 아니 무슨 바닷가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지? 이게 뭐야? 어우 플라스틱이네. 이게 뭐야? 별게 다 있네 아주 그냥. 아이 뭐 좀 귀찮고 힘들긴 해도 어쨌든 깨끗해지니까 아이고 보라 한번 입고 기분은 좋네요. 야 뭐 입수가 자기 일 없으게. 예 알겠어요. 여기 좀 치우고. 너무 많아요 너무. 아 여기가 쓰레기를 좀 집합해 놓는 거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봐봐 이거 양심없이. 예 뭐가 난 거 이거 분리수거 행위를 놔야지 가단 이래강 톡 대끼던가 보라 생기게 이거. 에 사람들도 참. 아 사장님도 야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뿌듯한 건 있다. 이건 뭐 거야 이거? 몰라요 뭐 건지 모르겠어. 이거 무슨 저 어디 정복 양식장에서 온 거 담다 이건. 야 정말 우리 이거 쓰레기 절대 버려면 안 되구나. 예? 저 양심적으로 아까 봤지 양 먹어난 거 그대로 가져간. 아이고 참 우리라도 이제 버리지 말게 약속. 다음부터 이겨주세요. 네 목표 속았수다. 네 속았수다.